저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, 여기 오자마자 이제 먹고 싶다고 했는데, 그게 이제 중국어 맥도날드를 배달시킬 방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못 먹어봤어요. 먹어보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담원게이밍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고스트 장영준입니다. 네. 일단, 기분 좋게 2연승으로 시작하게 됐는데, 이제, 오늘 경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쳐서 이제 다음 경기에 더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원래 로그를 분석할 때도 약간 조금 탄탄하게 좀 버티는 팀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못한 부분이랑 겹쳐가지고 좀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저희가 일단 준비하고 있는 카드들, 많은 카드들 중 하나였고, 네, 오늘 경기에 이제 쓸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견적을 이제 서폿이랑 미드 허수랑 건희 형이랑 보고 한것 같은데 살짝 이제 미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근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길 거라서 딱히 신경 쓰진 않았어요. 이게 저희 조합이 이제 아무래도 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챔피언이 판테온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뭘 먼저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좀 급해져서 나온 플레이 같아서, 근데 이건 약간 팀적인 문제도 같이 있는 거라서 같이 고쳐야 될것 같아요. 로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운영들을 하더라고요.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, 네,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구도가 막 서로 막 엄청나게 팽팽한 구도가 아니라서 저희가 좀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. 딱히 견줄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징동전이요? 징동전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너무 잘 풀려가지고 그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. 뭐 조금 아쉬움은 있긴 한데 룰러 선수도 잘하는 선수고, 그리고 뭐 우승을 하면은 전 그거면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네. 솔직히 막 그냥 첫날에는 좀 긴장됐는데 이제 처음에 경기 잘 풀리고 나니까 이제 별로 긴장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솔직히 자가격리 때는 약간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나오고 나서는 딱히 힘든 점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 무관중 경기라서 약간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고, 이게 관중분들이 있어야 좀 많은 차이가 느껴질 것 같아요. 저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, 여기 오자마자 이제 먹고 싶다고 했는데, 그게 이제 중국어 맥도날드를 배달시킬 방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못 먹어봤어요. 먹어보고 싶어요.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티어 정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, 이제 좀 그것들을 이제 다른 팀 경기들을 보면서 정리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. 아까 그 저희 경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G2랑 이제 그 수닝 게이밍 경기 봤는데 좀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일단 우승을 하는 게 목표고, 안 지고 우승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일단 롤파크에서 경기할 때도 이제 무관중으로 최근에 경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랑 그냥 느낌은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꼭 그룹 스테이지에서 다 이겨서 이제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